그러면 이제 네.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나 그러면 우리 아이들 좀 집중력이 약한 아이들 집중력을 높여주는 쉽고 간단한 자세 있거든요. 제가 네. 그럼 자세를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. 그렇죠? 일단 집중력은 이 균형 감각을 잡는 자세로 또 높일 수 있는데요. 네. 제가 보여드린 자세는 한 발로 중심을 잡고 한 발을 이렇게 뒤로 뻗으시면서 양팔은 이렇게 새가 날아가듯이 넓게 벌려서 균형을 잡으시는 거예요. 자, 이때 살짝 상체를 숙이면서 다리를 들어 올리고 이 자세에서 균형을 몇 초간 잡냐. 네, 이걸 따라서 이제 집중력이 어느 정도 높아지느냐 연습을 할수 있는데요. 지금 두분다 상당히 잘하시는데, 네, 이렇게 또 잘하는 요령이 있어요. 요령이요? 네, 동작을 잘 잡는 요령으로는 시선을 여기저기 보면서 이렇게 흐트러지면 중심을 잡기 힘든데요. 네. 딱한 곳을 정확히 응시하면서 바라보시면 중심을 잡기가 더 아, 저는 높아지고, 저 비상구만 보니까 아주 중심 잘 잡히는데요? 그러면서 저절로 네. 집중력도 높아지거든요. 그래서 이 동작을 통해서 이쪽 방향으로 한 30초, 이쪽 네. 방향으로 한 30초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저절로 또 집중력 높이는 데 도움이 맞아요. 되실 거예요.